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저희 집은 청소도 나름 깨끗이 하고 정리를 잘하는데도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특유의 빠지지 않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도대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밭이 있어서 퇴비를 한번 뿌리면 이 냄새가 집안까지 파고들어 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냄새를 해결해줄 샤오미 자동 디퓨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바로 샤오미 자동 손세정기인데요. 포장부터 제품의 디자인까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오미에서 디자인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뭐 깔끔하고 너무 좋죠. 크기는 굉장히 컴팩트한데요. 귀여운 느낌까지 있습니다. 샤오미 자동 디퓨저는 디퓨저 본체와 방향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향제 향은 아침이슬 향, 피톤치드 향, 목련 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하면 디폴트로 아침이슬 향이 들어 있습니다. 방향제는 기본적으로 천연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은은한 향이 나는데요. 달콤한 향과 자연의 향이 섞여있는 약간 머스크한 향의 느낌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리필 방향제는 Q10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한 후에는 리필 방향제로 교체를 하거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리필용 액체 방향제를 채워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퓨저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디퓨저 본체와 방향제를 결합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먼저 방향제 뚜껑과 마개를 제거하고 본체와 결합해주면 됩니다. 디퓨저 옆쪽을 보면 충전 케이블을 꽂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부에 22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한번 충전을 하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태 표시 등이 주황색으로 깜빡이기 때문에 상태 표시 등을 보고 충전 시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상태 표시 등과 다이얼 버튼 그리고 방향제가 나오는 분무구가 있습니다. 다이얼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1단계는 15분마다 2초 분무, 2단계는 15분마다 4초 분무, 3단계는 15분마다 8초 분무가 되고요. 4단계는 90초 동안 분무가 되고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 디퓨저는 스프레이 버튼을 눌러서 뿌려주는 방식이지만 샤오미 자동 디퓨저는 마치 초음파 가습기처럼 미세구멍을 통해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분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향제가 공기 중으로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돼서 좋지 않은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다이얼 단계를 조절하면 몇 초 후에 바로 분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무구에 손을 대면 방향제가 손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세요. 샤오미 자동 디퓨저는 15평 정도 사이즈 공간 커버가 가능한데요. 넓은 곳보다는 작은 집이나 화장실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원 초반대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판매 가격이 23,000원대인데요. 디자인이나 성능을 생각하더라도 2만원대면 좀 심하죠? 샤오미 자동 디퓨저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자동 디퓨저는 선택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